자, 2016 고위모의고사 11월 22번 요지문제 들어갈게. 자, 22번 요지문제는 좀 간단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자, 먼저 이거는 사실 이게 메인이야. 메인을 여기다 딱 벌써 던졌어. 미리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쫙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어디션 부분, 부연이라고 보면 돼. 어디션. 그 주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뭐 쉬우니까 빠르게 보도록 할게. 어떤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거다. Narrative feedback. 어떤 서술적 피드백이 뭐에 대한? 바로 학생들의 어떤 그 수행에 대한 그 서술적인 피드백이 is better. 더 낫습니다. 자, 뭐보다는? 자, 성적보다는? 자, 성적보다는 더 낫습니다. 자, 뭐에 있어서? 바로 여기서 이거 병렬되어 있다. Was promoting kids' self-motivation. 바로 아이들이 어떤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 배우려는. 그치? 이렇게 배우려는 동기부여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요건 요거 병렬이지. 또 그들의 어떤 성취를 증진시키는데 그 둘 다에 있어서 자 뭐다? Narrative feedback이 더 낫다는 거야. 뭐보다? 성적보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개념으로 딱 나오는 게 바로 내러티브 피드백이 자 뭐다? 성적보다 더 낫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야. 이 사람은. 자 그러면서 보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 바로 구체적인 진술로 들어가네. Do a good job. 아주 일을 잘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Providing feedback. 자 리포트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잘합니다. 리포트로 잘한대. 하지만 as soon as, 뭐 하자마자? 바로 그 성적. 바로 대립되는 개념이지. 대립되는 개념, 이렇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얘기를 했지. 이 성적이 take over. 원래 take over 하면 넘겨봤다. 이런 뜻이거든. 차지하다. 여기서는 뭐 이제 차지했어. 뭐로부터? narrative. 서술적인 어떤 의견으로부터 이 성적이 차지하자마자. 그지? 뭐로써? 바로 주요한 method of evaluation. evaluation 평가지. 바로 평가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바로 이 서술적인 어떤 의견을 뭐야? 차지하자마자 그러니까 또는 대체하자마자 자 좋은 일이 일어나겠니? 나쁜 일이 일어나겠니?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학생들과 부모들은 begin to lose out. lose가 자동사로 쓰이면 손해를 보다 이런 뜻이 있다. 여기서는 손해를 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 얘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 Narrative feedback, 서술적 피드백이 더 낫다. 뭐보다는 grade, 성적보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들어간다. 일단 구조를 보면 이거 잘 봐야 돼. When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자, 일단 이거부터 보자. Search as가 쭉쭉쭉쭉 가네. 근데 Search as 안에 이 지금 실제적인 직접 합법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직접 합법 안에 병렬이 돼 있네. 이렇게 x, y로 병렬이 돼 있네. 그지? 병렬돼 있고 이 직접 합법은 아직 안 끝났어. 자, 그 얘가 오케이 여기까지 갔네. 자, 그래놓고 이거는 in response to 전치사야. 세 단어짜리 전치사. 얘가 전명구 이렇게 가면 사실 이 왼절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왼절이 여기다. 그럼 주절이 이거고. 오케이. 그럼 일단 전체적인 거 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바로 선생님들이 정보를 제공할 때 뭐와 같은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보자. You did a great job. 너 정말 잘했다. 뭐 하는데? 바로 planning your ideas. 너의 계획을 짜는데 바로 이 과제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을 잘했어. 그리고 뭐 하는데? formulating. 자 너의 주요한 주장을 구성하는데 formulate 형성하는데 참 잘했어. 하지만 your body paragraph 너의 본문 그 단락들은 don't address. 여기서 address는 동사로 다루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 질문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구나. 어떤 문제? 바로 그 주장에 의해 제기되어진. 그치? 이거는 PP 형용사 뒤에서 수식이지. 그 주장에 의해 제기되어진 그 질문을 다루고 있지 않는구나. 와 같은 이런 정보를 제공한 거야. 뭐에 반응하여? In response to 세 단어짜리 전치사다. 뭐에 반응하여? 바로 그 한 과제의 대략적인 초안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과제 초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니? Narrative feedback이니? Grace니? 바로 이게 Narrative feedback이라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그 학생은 정보를 가집니다. 자, 정보 설명. 어떤 정보? 바로 그 긍정적인 요소들을 칭찬하는. 자, 그래놓고 요거는 병렬돼 있다. 긍정적 요소들을 칭찬하는. 그리고 addresses, 실패를 다루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뭐? 그녀의 더 나은 수행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좋은 점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잡는 거야. 자기 주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지. Informational feedback, 이렇게 정보를 주는 feedback은 이게 바로 뭐다? 말이 바뀌었지만은 바로 narrative feedback. 바로 이게 또 뭐다? Narrative comment, 다 똑같은 얘기지. 자, 이 부분이. 자, 이런 informational feedback은 작동합니다. 아주 많이 뭐와 같이? 바로 노력에 대한 어떤 칭찬. 칭찬과 같이 작동하고, 그리고 similarly, 유사하게도. 자, 뭐 한다? 요건 요거 병렬이다. boost, 증진시킵니다. 뭐를? enthusiasm. 자, enthusiasm, 열정이다, 열정. 자, 뭐에 대한 열정? 바로 그 일, 그 과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수행. 학업 수행에 대한 어떤 열정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 피드백이 좋은 것이다. 자, 내러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 내러티브 피드백, 바로 내러티브 커멘트, 그지? 자, 이렇게 인포메이셔널 피드백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대립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게 어떤 부분? 바로 성적, 그지? 그레이드, 성적이지. 자, 이런 성적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전부 내러티브 피드백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지 찾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올 수 있다면 이제 뭐, 빈칸 문제. 빈칸 문제 나온다면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있지. 자, 빈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자. 이거는 뭐, 이 부분이 빈칸 나오면 참 쉽지. 이건 너무 단계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성적이 바로 네러티브 커멘트의 자리를 차지할 때. 이런 부분들. 오케이. 그리고 뭐 마지막 부분들. 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는데. 난도가 그렇게 어렵게 될 수는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공부할 때 확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다.